안녕하세요. 뮤즈다육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어요. 예보를 보니까 날씨가 수시로 변하는데요. 잘 체크하셔서 피해 있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최저 온도가 일주일 넘게 2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비를 맞추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0도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비를 맞추고 말린 다음 안으로 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별로 변하는 온도 체크 잘 하시고요. 오늘 소개할 아이는 추운 겨울에 예뻐지는 동형 다육이 퍼프입니다. 우리가 하형, 동형 다육을 나누는데요. 애호님 속이나 두들레야 속처럼 뚜렷하게 온도에 민감한 아이들은 제외하고는 요즘 굳이 동형, 하형 구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급변하는 기후 변화를 아이들도 적응하는 것이겠죠. 동형 다육이 추위에 강하고 하형 다육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추위 대비 영상을 찍을 때 보니까 이 퍼프처럼 동형 다육인 애호님 속들이 의외로 추위에 약하더라고요. 입장이 얇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보시면 검은 상처가 많은데요. 카라솔, 썬버스트 등 애호님 아이들이 만지기만 해도 까만 상처가 나잖아요. 이 아이도 그런 상처입니다. 이제 봄까지 성장하면서 상처 입은 잎들은 하엽으로 떨어지고 새 잎이 날 거예요. 애호니움 아이들은 입장에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히 심어주세요. 그리고 겨울 분갈이는 뿌리 정리는 최소화하고 뭉친 뿌리를 펴주고 심은 다음 뿌리 정리를 많이 하지 않은 아이들은 물을 많이 먹은 아주 통통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바로 물을 주어도 된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뿌리 활착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긴 목대가 있으니 조금 긴 분에다가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 아이는 지금 비를 맞아서 물기가 있네요. 안에 뿌리가 굉장히 많이 묵었나 봐요. 꽉차 있는 것 같아요.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대단합니다. 뿌리가 완전히
윗지방은 지금 온도가 굉장히 많이 여기보다는 떨어진 것 같은데요. 다들 겨울 대비 잘 하시고 계시죠? 저도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하우스에 난로를 설치해서 아이들을 냉해에 입지 않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때도 한번 난로를 설치하는 거를 설치한 거를 한번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잔뿌리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네,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화분에다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프라는 아이를 심어보았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